소설은 단어나 어휘의 보물창고죠. 그렇다면 쥐어짜다란 뜻의 영어 단어 스펠링은 무엇일까요? SQUEGE. SQUEGE. 뇌생녀, 뇌생녀. 야, 쟤 과외하나 봐, 과외. 야, 이럴수록 이시영 굉장히 부담이. 야, 진짜 멋있어, 진짜 멋있어. 진욱이 먼저 해, 진욱이. 이지로, 이지로. 하나만 더 볼게요. 자, 뇌생남. 렛츠고.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고 중립적으로 보아 사람 자체로만 생각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? 젠더 뉴트럴. 그렇지! 젠더 뉴트럴. 그렇지! 오케이. 둘 다 너무너무 섹시. 예술이야 지금. 딱딱딱 하면 되는 거네. 자 시영아 해내라. 자 성공해서 어제 남용 문제예요. 자 다 일어날 준비해. 시영 언니 어떻게 부담스러워. 자 갑니다. 집중해 시영아 집중해. 가자. 집중 집중 네. 힘을 지금 한 시간 넘게 봤어요. 애덤 스미스. 네? 야 문제도 안 나왔는데. 몸 한번 풀어봤어요. 자 갑니다. 집중해 시영아 집중해. 집중 집중 네.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에서 시자 화자가 찾고자 하는 순이가 뜻하는 것은? 5, 4. 순이 윤동주 눈 오는 지도! 아니, 한 10분만 줘요, 10분만. 10분만 줘요. 5초 드릴게요. 어, 뭐라고요? 4, 3. 오빠 뭐야, 찾는 거? 아, 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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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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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자, 안녕히 계세요! 편지. 레러, 레러. 정답 편지. 우리 민족이요. 아 진짜. 아니 은유 모르세요? 흥 다 깨졌다.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상식을 왜 한다 그러냐고. 저건 보고 읽으면 되는 거야. 아, 우리 민족이 어려워? 보고 읽.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얼굴이나 맞추면 되지 앉아가지고. 아 아쉽네. 아니 뭐 안 앉아 일단 앉아.